안녕하십니까, 코노미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. 자, 오늘은 싱글 작업, 조금 난감한 작업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고요. 뭐 실리콘 작업하고 해도 충분합니다. 간혹 가다가 실리콘 작업했다고 뭐라고 하시는데, 방수 시트 하고 실리콘하고 잘 생각을 하시고요. 자, 실리콘은 항상 노출이 안 되게, 실리콘은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그것만 잘 하시면 평생 비 안 새니까 걱정 마시고요. 자, 실리콘 작업하는 거, 그리고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지붕은 기둥이 양쪽에 4개씩 8개가 있습니다.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을 다 파서 끼워야 됩니다. 쉽지가 않은 일이고,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. 자, 이 일을 지금부터 하나씩 붙여보겠고요. 자, 제이첸을 돌리고 물받이하고 앞쪽에 방수 시트 까는 거는 똑같습니다. 똑같으니까 그 점 잘 판단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부에 실리콘을 쏘고 자, 위에서 끼워 넣어야 됩니다. 끼워 넣고 됐어요. 맞춰서 그대로 눌러주는 게 이게 방법입니다. 이렇게 해야 새지가 않습니다. 위에다 실리콘을 쏘면 실리콘이 수축이 되면서 이 돌가루가 일어나고, 그리고 결국에는 찢어지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 장에 올라가는 곳도 이렇게 따서 시공을 해줘야 됩니다. 자,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자,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고요. 자, 아래쪽 조금 남은 건 굳이 안 잘라도 됩니다. 이거 자르려고 하다가 데려다 누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, 자, 이렇게 해서 잘 맞았습니다. 지금 자, 똑같은 방식으로 기둥 8개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이 자리 같은 경우는 한 장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딱 이렇게 맞춰서 자르고요. 자, 안쪽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리콘 쏴줘야 됩니다. 실리콘을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자, 요거는 피스를 시공을 못하기 때문에 실리콘의 힘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. 항상 잊지 마시고 실리콘을 쏴서 잘 눌러주시고, 자, 그 다음 장 자르겠지만 그 다음 장은 연결 부위 안쪽에, 밑에 쪽에도 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비가 새지 않는 깔끔한 그런 지붕 싱글 작업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실리콘을 쐈습니다.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끼워서 맞춰주면 됩니다. 자, 끼우고 맞춰서, 자, 실리콘이 나오지 않게 눌러줍니다. 이렇게 눌러주고 맞춰서 눌러주면, 자, 평생 가도 하자 없는 그런 지붕이 되니까 요 점 꼭 유의하시고 작업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싱글 작업이 깔끔하게 완료가 됐습니다. 우측 상단에 I표 누르시면 다른 싱글 작업하는 영상 같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. 자, 세세하게 싱글 잡는 법에 대해서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기둥이 8개짜리 전체적으로 누수가 안 되게 싱글을 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. 또 싱글은 뭐 꼭 날아가고 내구성이 없고 그렇지가 않습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자재는 자기가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그 점 잘 생각을 하시고요.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